여자분이 오강록은 힘든데요. 되게 거친 걸 하네요. 거친 네. 걸. 네. 아, 저 죽는다. 정수 좀 더 줘라. 정수 좀 더 줘라. 우와. 점수 좀 줘라. 어, 똑같아. 네. 오. 똑같다, 똑같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였어요. 네. 잘해주세요.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룹이죠. 아, 정말 다시 살아 돌아왔으면 하는 그 그룹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비틀즈! 네, 큰 박수 부탁드렸습니다. Close your eyes and I'll kiss you. Tomorrow I'll miss you. Remember I'll always be you. Close your eyes. 젠틀한 그룹이죠, 비틀즈. 야. 아, 정말 귀엽네요. 머리까지 저렇게 딱 해갖고. 에이, 찬열. 와. 첸의 비틀즈였습니다. 네. 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너무 좋네요. 일단, 신철 씨가 왜 그렇게 걸그룹이 나왔을 때 25개를 찍고 밀린 빨래 했다는 듯이 개운하게 관람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예, 알겠다. 일단, 비틀즈 무대 시작될 때 25개 찍어놓고 쉬면서 보니까. 정말 좋네요. 마음도 가볍고. 오늘 조니 그 엑소의 멤버들하고 이거 같이 샵을 같은 데를 다녀오신 겁니까?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렸어요. 아. 예, 이거 참 정말 정갈하게 잘 오려진 것 같아요. 네. 붐 할 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틀즈와 엑소의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엑소의 디오 레이 찬열 첸에게 비틀즈의 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말이죠. 팝의 역사에 수많은 기록을 남긴 전설적인 뮤지션 비틀즈. 엑소 플래닛이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온 새로운 스타 EXO. 비틀즈 EXO. 팀명도 모두 세 글자입니다. 와. 소름돋네요. 비틀즈는 49년 전 1964년 4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서 5위를 모두 점령하는 기록을 기염을 토했으며 비틀즈와 49년 차로 데뷔한 엑소는 음원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앨범 판매량이 12년 만에 최초로 74만 장을 대박이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틀즈는 단 한 명도 악보를 못 봐요. 악보에는 전혀 의지하지 않는 작곡을 보이고 있는데요. 악보를 못 보는 엑소의 레이 역시 귀로.